오늘 이 사례는 허락을 받고 왔어요.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실제로 받은 분인데요. 이분이 뭐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고 자녀도 둘이 있는데 잘 키우셨어요. 근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. 요즘 흔히 얘기하는. 그래서 이 보복 운전에 아주 대가십니다. 그래갖고 그렇게 직위가 높으신 분인데도 깜빡이 안 하고 누가 들어오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뭐 끝까지 가서 이제 휴게소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벌금도 주시고 감옥도 한번 갔다 오신 분 그런 겁니다. 네. 가정생활은 어떠셨을까요? 가정생활은 이 자녀들에게 온갖 물질적 지원을 다 했습니다. 모든 지원을 다 했어요. 그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엄마랑 잘 얘기하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그럼 화가 나시겠죠. 야, 아빠 무시하는 거야? 다 나와봐. 그런 다음에 특히 아들에게는 손찌검이 가셨어요. 그러니까 본인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아내분이 살다가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다. 그래서 아내가 우리 이혼하자. 그게 당신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좋을 것 같아. 그 대신 이혼하기 전에 우리 상담 한 번만 받아볼까?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죠. 상담을 받는데 아주 어린 시절 기억을 몇 개 생각해내요.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바깥에 이렇게 다니실 때 이 큰아들을 묶어놓고 다니시고 물에다 묶어놓고 그런 기억을 떠올려요. 네. 그때 얼마나 엄청난 공포를 경험했을까요? 네. 얼마나 버려짐의 느낌을 강하게 가졌을까요? 그리고 외삼촌이 있는데 아마 어머니가 얘기를 했나 봐요. 야, 너 좀 혼 좀 내줘라. 얘 말 안 들으니까. 그래갖고 외삼촌이 어린 시절에 한 뭐 7살 정도 됐나요? 네. 이 아이를 흙탕물에다 집어넣습니다. 숨이 멎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순간까지 갔었다. 근데 그 기억을 지금 4,50년 만에 떠올리는 겁니다. 그래서 아, 내가 왜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는지 이제 알았어요. 내가 깜빡이 안 키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응? 저게 날 무시하는 거야? 라고 해서 옛날 그 감정이 막 드러납니다. 내가 봐도 내가 참 한심하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너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느낌을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아주 폭발적인 분노를 느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. 네, 그래서 그냥 원심력 감정만 느끼고 산 거죠. 자녀들이 인사 안 하고 쑥 들어가면 또 이것들이 날 무시해? 라고 해서 또 매질을 했던 겁니다.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녀한테 사과하시라고. 사과할 수 있겠냐고. 내가 사과하겠습니다. 상담받고 가갖고 사과를 합니다. 아들 불러다가 딸 불러다가 야 미안하다. 어? 내가 널 좀 때렸지? 많이 때렸던 것 같아. 좀 미안하게 됐다. 근데 우리 때는 다 맞고 자랐어. 야,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얼마나 과외 많이 시켜줬냐? 너 좋은 데 갔고도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? 사과를 하시는데 아들이 뭐지 이거? 알겠습니다. 들어가는 거죠. 알겠어요. 상담사한테 가서 아니 사과했습니다. 어땠습니까?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자기 얘기를 하셔야죠. 내 안에 있는 온건파 감정 얘기를 하셔야죠. 어린 시절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라고요? 아, 못할 것 같은데요. 두 번, 세 번을 시도합니다. 한 네다섯 번째 됐을 때 자녀한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. 아빠가 어렸을 때 참 무서웠어. 정말 사랑받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. 나 정말 외로웠었어.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겠죠. 네.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. 그 사람이 한참을 붙들고 울었어요.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. 여행을 갔습니다. 처음 가는 여행이었어요. 그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거 한 번도 못한 얘기인데 사실 나 아빠 중학교 때 자살하려고 그랬어. 아빠 때문에. 근데 엄마 때문에 못했어. 엄마가 불쌍해서.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아버지 또다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 가슴이 한참을 붙들고 울었던 거죠.